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의 답을 찾아 오랫동안 철학을 공부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화여대 철학과 한자경입니다. 예, 지난해도 그 전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뭐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주로 이 시골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교류도 적고 또 조용한 시간도 더 많이 가졌던 한 해인 것 같아요. 뭐 하는 일은 매해 똑같습니다. 그 책 보고 수업 준비하고 뭐 글 쓰고 그게 전부이죠. 그래도 그렇게 큰 일 없이 변화 없이 무사히 한 해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식은 오직류에다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유식이죠. 오로지 식만 있다, 오로지 마음만 있다라는 뜻이 되고요. 일체, 즉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든다라는 일체 유심조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하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는 의미고, 그러니까 마음 바깥에 대상세계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유식무경을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실제 하는 객관세계가 아니고 가상세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매트릭스일 텐데요. 그 영화에서 주인공 네오가 경험하는 세계는 그에게 입력된 정보가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세계인 것이죠. 근데 물론 주인공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그게 이제 객관적인 세계인 것처럼 정보가 만들어낸 가상현실 세계인데 그걸 모르고 객관적 세계인 듯이 알고 생활을 하죠. 그건 마치 우리가 꿈을 꾸면서 꿈속에서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생활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매트릭스 세계 속에 살면서 아, 이게 매트릭스다. 이거 알아차리긴 쉽지 않겠죠. 꿈속에서 우리가 꿈인 줄 모르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꿈인 줄 알려면 꿈에서 깨어나야 되듯이 인생의 긴 꿈에서 깨어나야만 우리가 이 세계가 객관세계가 아니고 가상세계다, 가상현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인생의 긴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불교에서 이제 큰 깨달음, 대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대각을 얻고자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수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내용들이, 그 정보들이 축적되는 그런 정보 저장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불교는 이제 우리의 심층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식은 그것을 아뢰야식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표층 의식이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경험된 내용들이 우리의 심층 마음에 축적이 되고, 그렇게 축적된 경험적 내용이 결국은 심층 마음에서 또 우리의 인식 틀, 인식 구조, 뭐 개념 틀, 내지는 뭐 인식 능력, 인식 기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인식 구조가 다시 세계를 경험하는 우리의 경험을 또 규정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경험, 표층 의식의 경험이 정보가 축적, 심층 마음에 축적되고, 심층 마음에 축적된 그 정보들이 다시 경험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의 경험은 그렇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 세계 자체는 사실 과거 경험이 축적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정보들이 드러난 것이다, 발현된 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표층의식이 실제 한다고 생각하는 그 세계는 우리의 심층 마음이 형성해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심층 마음 바깥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심층 마음 안에 정보가 만들어낸 세계다, 우리 안에 입력된 정보가 형성해 놓은 세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나 사람들은 철들 무렵부터, 그러니까 뭐 소위 사춘기 때부터 이런 물음들을 던지죠.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차피 죽을 텐데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이런 좀 무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이런 철학적 물음들을 던지잖아요. 저도 학창시절에 이제 그런 물음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살기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그런 물음들을 옆으로 치워놓고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런 물음들이 이제 옆으로 치워놓을 수 없는 물음, 이제 시급하게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다가왔고요. 그런 점에서 뭐 철학이 운명이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음에 답을 찾고자 철학 책들을 읽게 됐고 결국 철학을 전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이외에 뭐 특별한 동기 뭐 이런 것은 있지는 않습니다. 철학적 물음이라는 것은 보편적 물음이기 때문에 뭐 동양 철학이다, 서양 철학이다가 구분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물음의 답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좀 구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학부 시절부터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한국인이고 동양인이니까 한국 철학, 동양 철학을 모르고 서양 철학만 공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어차피 공부할 거면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럼 문제는 뭘 먼저 할 것이냐, 서양 철학을 먼저 할 것이냐, 동양 철학을 먼저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현대 사회가 어차피 다 서구화되어 가는 시대이고 또 이런 현대 사회의 그 기반이 바로 서양 근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차피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 철학의 정신이, 저희 정신은 이미 동양 철학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서양 철학은 저한테 낯선 것일 테니까 젊은 시절에 그걸 공부할 기회를 놓치면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양 철학을 먼저 공부하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이제 후설 현상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독일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근대 서양 철학자 중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칸트를 공부하고 그리고 귀국하였습니다. 제가 학부 때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동양 철학 책, 그중에서 불교, 특히 유식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서 불교 그 사상의 깊이가 엄청나고 논리적으로 논증해 나가는 거나 뭐 사회 폭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서 언젠간 반드시 이제 불교를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귀국하고 나서는 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동국대학교에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불교를 공부를 하게 됐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이제 학부 때 공부하면서 이게 참 대단하다 생각했을 때 제가 묻고 있는 물음의 답이 불교 유식에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감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보고 나서 또 드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 뭐 인간관, 세계관, 뭐 심성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통찰은 저는 불교에서 왔다, 불교 유식에서부터 얻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저는 불교를 생활에서 접해서 알게 되었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불교 철학 사상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었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이론과 실천 수행, 뭐 교화선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불교 수행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죠. 우리가 모두 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이 손 안에, 핸드폰 안에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메타버스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모두 다 우리가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갖고 있고 이미 알고 있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이성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성 만능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 또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그런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를 보면은 인간은 다른 컴퓨터, 인간이 만든 컴퓨터, 뭐 인공지능, 로봇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인간 자신을 뭐 별것 아닌 존재, 그 만들어진 인공지능보다도 컴퓨터보다도 못한 존재,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명의 그런 존귀함도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또 같이 함께 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보면은 현대 인간은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는 것 같아요. 이성 만능주의에 막 이렇게 치닫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 그런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 자신이 굉장히 무가치하고 별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니까 불교적 중도가 아니라 이런 양극단을 오고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현대인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정보의 홍수 속에 그냥 빠져들어갖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이런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현대 사회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도 힘들게 되죠. 그럴 때 그런 그 빠른 정보 흐름, 빠른 변화의 흐름 바깥으로 좀 나와서 전체를 바라보고 관망하고 그러는 인간 자신이 누군지를 좀 성찰해보는 그런 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좀 오래 전에 썼던 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덕목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사랑하는 그런 한마디로 이제 자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1자 중에 자비의 자 글자를 써놓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전체 되어 일심이 흩어져 날리면 마음은 몸의 피를 타고 사랑은 고통이 된다. 사랑의 번뇌로 업짓는 중생, 업력 따라 육도 윤회하고 중생 구제로 자비에 찬 보살, 원력 따라 다시 되돌아온다. 이땅 위의 운명처럼 다시 만나는 중생과 보살, 중생 사랑의 궁극 아픔도 그대를 두고 떠날 수 없음이니 번뇌로 물든 사랑아 해 그것은 결국 자비 아닌가. 예, 앞으로도 뭐 지금까지 해오던 거 마찬가지로 계속 뭐 공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 뭐 능엄경 강해, 원각경 강해, 성유식론 강해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하고 싶고요. 퇴임 후에는 이 불교 사상을 좀 폭을 넓혀서 가능하다면 뭐 불교 심리학, 불교 사회학, 불교 정치학 이런 반면으로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제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요. 뭐또 여유가 있다면 그림도 좀 많이 그려보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하죠. 자등명, 법등명. 그러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라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이 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그 모든 진리와 그런 가치의 기준을 인간의 마음에, 밝은, 청정한 마음에 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종종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